안녕하십니까, 천하근입니다. 이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알아볼게, 비타민 중에 비타민, 비타민의 왕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필요하고 나머지 모든 비타민의 함량을 합해봐야 비타민 C 필요량보다 작고요, 기능 합해봐야 비타민 C보다 작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렇게 뭐 온갖 뭐 메가도우즈도 하고 많은 효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게 왜 필요하지? 그 중에서 콜라겐에 관련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비타민 D 합성이 너무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미 콜레스테롤에서 두 단계만 거치면 비타민 C도 그래요. 포도당, 우리가 먹는 음식의 50%는 포도당이다. 갈락토스,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합하면 뭐죠? 엄마지만 유당이다. 우리 몸에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갈락토스까지. 여기 갈락토로락톤이 되면 비타민 C 되는 건 자동방으로 일어나고, 여기 효소가 하나 필요해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 효소가 대부분의 동물한테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당연히 포도당에서 이것 만드는 게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만듭니다, 비타민 C. 근데 인간하고 소수 동물만 비타민 C를 합성하지 않아요. 비타민 C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자, 비타민의 나머지 모든 비타민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이 필요하다. 아, 근데 만들기는 너무 쉽다. 대부분 만든다. 대부분 만들고 있는다? 인간은 안 만든다. 실제로 하고 있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여기 있죠? 아까 OH, 이제 조금 이제 몇 번 듣다 보니까, 아, OH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O로 바뀌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이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을 주면 항산화고, 그죠? 산소이온을 주면 산화예요. 산소이온 된 게. 간단히 보면, 비타민C의 기능은 수소이온을 준다가 끝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몸에 단백질이 몇 종이나 있는지 아세요? 유전자가 우리 몸에 2만 천 종이 넘으니까 최소한 2만 종이 넘고요. 실제로 두세 가지 코딩하니까 뭐 4만 종. 실제로 면역 담당까지 하면은 거의 뭐 10만 종이 넘어요. 1조 가지가 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조합에 의해서. 보통 한 10만 종 따져요. 보통 10만 종. 10만 종 중에서 압도적으로, 단일 단백질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콜라겐입니다. 긴 섬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효소라고 하는 거 아니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효소고요. 여기 대부분 효소가 있고, 막에 있는, 이건 ATP를 합성하는 막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얘가 리셉터 GPCR 대부분 막에 결합돼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걸 감지해야지 뭐 그 물질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감지하고 펌프로 뽑아내고 하는 막단백질 굉장히 생명이 중요하고, 안에서 효소 중요하고, 여기 이제 액틴하고 미오신은 우리 근육 만들 때 가변적인 길이, 가변적인 강도를 부여할 때는 서로 이렇게 미끄러 들어가면서 하는 건 액틴, 미오신 두 가지를 만들고 있고, 미소세관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이걸 타고 영양분이 필요한 목적지로 보내줘요. 그래서 통로, 통로를 하는 역할을 하고, 두 개는 근육, 요건 뭐냐 그러면 힘줄, 길이가 변하지 않은 강력한 결합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포를 생명하는 그림 중에 정말 이 그림 싫어해. 요것은 진핵세포, 요건 세균 같은 원핵세포라고 하는데 크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얘가 얘보다 만 배 커요. 평균 1만 배. 그 위치적으로 해가지고 만 배 크게 진핵 그려놓고, 아, 만 배 작게 그려놓고, 아, 일단은 진핵은 등급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가 세균 큐기예요. 작게 이런 세균이 여기가 만 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 그러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섬유예요. 섬유. 이렇게. 아니, 우리 몸이 만약에 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흔들면 살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게, 이렇게. 세포 하나가 강력하게 이렇게, 요거 아까 한꺼번에 다 나타내는 방법이 없어요. 가느다 보지도 않고. 형광시켜가지고 일부러 이미지화 시킨 건데, 세포 막 사이에 VCM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섬유소, 요 구성하고 있는 섬유소 해가지고, 뭐, 그냥 섬유소 덩어리.
세포막에는 지방막이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이런 콜라겐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단단한 구조체 섬유소에 지방이 껴 있는 거지. 지방이 세포를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 그 큰 게 그냥 누르면 다 터져나가 버리게. 우리 몸에 세포가 누르면 세포가 타타타타타 터나가지 않고 번지는 뭐냐 그러면 이런 섬유소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소에서는 사실은 유동성만 있어야지 크기가 변하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변하고 운동할 때는 액틴이라고 하고 있는 게 주로 하고 있고, 근육 아니더라도 걔만 쭉쭉 늘어나면서 근육하고 있고, 단단함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콜라겐이에요. 그럼 콜라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녹아버립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피부 같은 경우는 80%가 콜라겐. 돼지껍데기 콜라겐 많죠. 그럼 콜라겐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근데 콜라겐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합쳐가지고 사슬을 이렇게 줄을 만들어요. 줄 세 개가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또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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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뭉쳐서 힘줄이 돼요. 힘줄 씹어봤어요? 힘줄만 따로 삶아가지고 씹어보세요. 얼마나 한 시간 동안 씹어도 안 씹어져요. 그거. 가열해서 오래 푹 삶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잘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요 세 개가 살짝 꼬여만 있는 상태에서 잘 이게 풀어져요. 이게 그래서 젤라틴으로 된다고 해서 요 풀어져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힘줄, 이게 길이가 변하지 않은 단일한 단단한 강도는 다 콜라겐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도 되는 거죠. 콜라겐보다 중요한 건 없다. 구조를 이루는데. 근데 콜라겐을 이루고 있으면 결국 직선형 구조는 규칙적이에요. 이게 환을 그리고 있는 건 다양한 아미노산이 섞여 있지만 이것은 글리신, 프로올린, 그다음에 또 하나 가변적으로 하이드록시 프로올린, 하이드록시 라이신. 이게 주로 세 가지가 교차되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사슬은 쭉 단단하게 이게 단단함을 준 게 이런 항구인 프로올린이 줘요. 프로올린이 필요해서 꼭 필요 들어가 있죠. 콜라겐에는 중간중간 들어 있어서 단단함을 주는데 이 프로올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프로올린끼리 싹 달아서 달라붙는 힘이 약해요. 근데 OH가 있으면 극성 결합에 의해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은 게 제법 단단하게 연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슬 자체는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이 단단하게 되는데 이 사슬하고 사슬하고가 사이가 떨어져 버리면 쉽게 풀어져 버리면 약하겠죠. 그래서 사이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OH가 추가적으로 여기 OH가 들어가 있죠. 라이신에도 OH가 들어가요. 이 OH를 만들어 주는데 결정적으로 비타민 C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비타민 C가 없으면 뭘 못 만들까요? 콜라겐을 못 만들죠. 콜라겐을 못 만들면 뭐가 되죠? 모든 세포가 약해지는 거지. 그 중에서 우리 잇몸 같은 경우 특히 콜라겐 많거든요. 그럼 콜라겐이 많은 쪽이 합성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 녹색된 부분이 먼저 피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콜라겐이 합성되면 모든 세포가 죽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입에서 출혈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야. 콜라겐 같은 경우는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연골이 콜라겐이에요. 견골은 뭐냐 하면 콜라겐에다가 아까 칼슘하고 칼슘이 뼈 이렇게 안 해요. 칼슘하고 인하하고 결합돼서 인회석 형태로 여러 개가 모여서 돌덩어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박혀 있으면 우리 견골, 이 돌덩어리가 없으면 연골. 그러니까 뼈의 핵심은 지금 콜라겐이죠. 뼈의 핵심이자 세포사 연결돼 있는 세포가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 안 움직여야지. 만약에 세포가 자유롭게 움직이면 뭐죠? 이게 암세포가 될 수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자유롭게 움직인 게 암세포인 거죠. 증식, 밖에서가 증식되면. 그처럼 콜라겐은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OH기를 주는 다른 작용도 중요하는데, 아, OH를 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 콜라겐을 만들 때.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드는 라이신, 프롤린, 글리신, 그냥 뭘 먹든 있는 필수 아미노산도 아니고 흔해요. 그 아미노산이 들어오면 아 콜라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만들면 되는데 뭐 다른 동물은 다 비타민 C까지 있으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비타민 C를 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없으면 이게 드러난 게 어디서 드러났냐 그러면 거기서 드러난 거죠. 해군이 신선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그래서 최초로 옛날에는 사실 뭐 전쟁에서 죽는 그 병사보다 괴혈병으로 죽는 병사 200배가 많았대요. 대부분 탐험대가 떠났다. 그럼 오래 떠났다 있으면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냥 괴혈병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레몬을 먹었더니 시트러스 계통을 먹었더니 오! 병이 안 걸려요. 처음 발견된 게 콜라겐이죠. 그러니까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산화 중에 하나다. 물에 녹는. 그러니까 지용성 항산화제 대표 주자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고 여기가 하나 있는 게 OHA, H 하나가 내주면 산화된 형태가 되고 환원된 형태를 해주기 위해서는 아 비타민 C가 이렇게 주면서 얘를 다시 되돌린다, 살린다. 어 그럼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얼마 만인데 그렇게 많은 걸 먹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활성산화가 나오는데 그걸 해결해 주려면 먹는 걸로 안 되죠. 재생이 돼야겠죠. 재생이 되는 걸 뭐 해주냐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해줍니다. 글루타치온은 그리신과 여기 시스테인과 글루탐산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인데 얘가 떨어져 있으면 SH가 있는데 이거 SH는 H를 잘 내놔요. SS 결합을 하면서 두 개의 H를 내놔가지고 얘를 되돌려줘요. 그러면 또 A 이것도 산화돼 있으면 계속 먹어야 돼? 이게 글루타치온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똑같이 아미노산 세 개가 합돼 있으니까 분해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을 안 먹으면 건강이 안 해지는 게 이런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다고. 이 아미노산, 이 콜라겐도 만들고 이 아미노산이 항산화제도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NADH라든가 다른 것으로부터 이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걸로부터 제가 다시 환원형으로 되어 있다가 얘가 90대 10 정도로 되어 있어야 정상적이에요. 근데 막 여기서 막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얘가 80대 20이라 그러면 그만큼 놓치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많이 있다고 하면 낭비니까 보통 9대 1 정도로 얘가 많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아, 항산화는 결국 시스템이구나. 항산화제 하나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항산화 시스템이 하고 있구나. 비타민 E가 그거밖에 안 먹어도 되는 이유는 재생이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이구나. 비타민 C는 정말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래봐야 65mg이면 충분한 하루에 1g도 안 되는 0.1g도 안 되는 게 여기면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을 1.5kg를 먹는데 그 많은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했는데 되는 것은 재생이 되기 때문이구나. 근데 아무도 이거 여기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요하다고 안 하죠. 얘 먹어야 된다 말 안 해. 얘가 다 사실은 결정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자 뭐 비타민C를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처럼 말하는데 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 진화 과정에서 이때 그 유전자를 잊어버린 거죠. 뭐죠? 나무에서 과일을 많이 먹던 동물들이죠. 워낙 많이 먹던. 그래서 이쪽은 항산화제 비타민C 합성 못하고 중간에 뜨문뜨문 이 중에서 일부가 딱 잃어가지고 이런 생 있어요. 합성이 안 되는. 우리 몸에도 다 유전자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가짜 작동 못하는 유전자가 돼버린 거지. 그럼 유전자 가위로 그 부분 딱 덜어내고 원래 정상적인 유전자를 딱 집어줬어. 그럼 우리가 영생을 누릴까요? 병에 안 걸리고? 그다지. 내가 봐서는 그다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자, 비타민C는 식품회사가 많이 써요. 왜? 품질을 항산화 유지하기 위해서 싸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품회사에 넣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맛이 있으니까. 상쾌한 신맛이에요. 맛이 더러우면 못 넣어요. 넣고 싶어도. 쓴맛이 나거나 더러운 맛이 나면 넣는데 비타민C는 상쾌한 신맛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또 워낙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저렴하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넣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C 결핍될 확률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수용성이니까요. 잘 배출되고 그런 문제 없는데 유일하게 될 만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얘가 이제 산화환원되면서 막 쓰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분자가 깨지니까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출되니까. 깨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옥살산이 만들어져요. 옥살산 들어보셨어요? 수산? 안 들어봤죠. 이게 많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파서 뭐 요로결석. 얘가 실제로는 탄소 하나에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오 이중결합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띄고 있어가지고 칼슘이 있으면 잘 결합하고 이쪽에도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칼슘 칼슘 칼슘을 붙잡아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면 돌이 돼버려요. 철이든 뭐든 간에 얘가 킬레이팅 붙잡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쪽만 붙잡으면 괜찮을 건데 이쪽도 붙잡아요. 연쇄적으로 붙잡아버리면 얘가 돌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슘 우리 몸에 많이 있잖아요. 칼슘과 많이 먹으면 딱 여기만 생긴 게 아니라 꽤 여러 가지 경로에서 생겨요. 자체가. 그러면 요로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프고 힘들잖아요.
비타민 D가 많아도, 칼슘이 많아질 테니까 칼슘이 많아도,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옥살산이 많아져도, 그래서 돌이 생기면 아프고, 사실은 아플기 전에 상처를 많이 내요. 그럼 방광암이 걸릴 확률도 약간 증가하겠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 뭐 그럴 때 순간적으로 과량 도우주를 약간 치료를 목적으로 써볼 수는 있겠죠.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부장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생각해야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뭐 개만 숭배해서 항산화제 중에서 그렇게 많은 항산화 중에서 개만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